어원으로 배우는 생각 한자 14번째 시간에는 끝, 가장자리라는 뜻과 아이라는 뜻을 가진 예, 그리고 이것을 이루고 있는 아이아, 이체자인 아이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한자사전에서 예를 찾아봤습니다. 뜻은 어린이 예, 다시난 이 예라고 하네요. 그리고 끝, 가장자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과 마찬가지로 좀 두 가지 성질이 있는 것이죠. 어린이라면 그 아직 작으니까 이제 시작하는 의미가 강한데 마찬가지로 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픽사베이에 나와 있는 어린이 사진입니다. 지난번에 다뤘던 단의 경우 그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의미하는 바와 동시에 그 끝이 사람이 볼 때는 그 성장한 만큼 요만큼만 이제 끝이라고 했었죠. 그 성장한 데까지가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사람으로 보면 이제 시작을 하는 때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때고 여기까지가 이 아이의 그 한계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요 키가 이제 끝이죠. 하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도 마찬가지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둘이 아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네이버 사전으로 돌아오면 어린이 예라는 뜻 외에 다시난 이 예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이빨이 빠지고 새로운 이빨이 나죠. 전이가 빠지고 그래서 다시난 이라는 뜻이 있고 어린이이면서 끝, 가장자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단이라는 글자와 비교해서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 다시난 이 예 와 같은 글자다 하고 이 글자와 인이 합쳐졌습니다. 이 글자는 아이아라고 하죠. 아이아 다시난 이에 아까 사람인이 있었던 글자와 아주 같죠. 아이 외에도 아기 젖먹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어린 나이죠. 이런 경우가 이제 젖먹이가 되겠고 이런 경우가 아이가 되겠죠. 그 실제로 한자에서 이 두 경우를 구분하는지는 저도 확실치 않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아이도 되고 아기도 되죠. 자, 비슷한 글자로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아는 이를 강조하여 그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따가 머리뼈가 아직 굳지 않은 모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따가 이제 갑골문을 통해서 다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보면 이것도 역시 아이 아 다시난 이 예가 되죠. 그러니까 모양만 다른 글자입니다. 여기 보면 아이 속자라고 되어 있네요. 지딕단넷에서 예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에 있는 것이 모양이 지금과 조금 다르죠. 다시 그 예를 찾아보니까 그 네이버 사전에 나온 것 같은 그 머리 모양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문해자에서. 그런데 같은 글자를 Chinese Etymology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A child with upraised hands 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가 손을 양손을 위로 올린 모양이다 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모양이 그 옛날 문자에서는 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를 보면 지금 근문이죠. 근문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두개골이라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이제 손이다 말하면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죠.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두개골로 볼 수도 있겠는데 굳이 사람의 머리를 이게 사람이란 글자인데 이렇게 머리만을 강조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건 이제 갑골문이거든요. 갑골문에서는 요 글자 하나만 근문하고 비슷하네요. 자, 나머지는 그 손모양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머리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거는 머리로 보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러네요. 이거 여기도 비슷한 게 있네요. 손수를 검색을 해보면, 근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손가락이 다섯 개잖아요. 그래서 다섯 개를 했는데 거의 손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쵸? 어쨌든 요두 개를 빼고 나면 아까 아이에 있었던 거와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아이가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그 해석을 한 거예요. 설문해저에서는 두개골 모양이라고 했고, 리덱단넷을 봐도 선수가 그 갑골문에서는 보이지 않고 근문에서 보이네요. 자, 이렇게 비슷하다가 현재 모양으로 바뀌었는데, 뭐, 현재 모양이 뭐, 예, 근문과 아주 다르다고 할순 없죠. 예, 하나, 둘, 셋, 넷, 여기 끝에 이렇게 다섯 개의 손가락으로 볼수 있습니다. 왜 손을 이렇게 그렸을까요? 지금 봐도 잘 이해가 안 되죠. 다시 네이버 사전 들어와서, 젖먹이 머리뼈가 아직 굳지 않은 모양으로 볼 것인지, 양손을 들어올린 모양으로 볼 것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갑골문을 보면 거의 뭐 네모 형상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뭐 두개골을 강조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근문에서는 오히려 손가락 모양과 비슷하죠. 단지 이제 다섯 손가락이 아니고 세 손가락일 뿐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주제 한자인 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예는 아이라는 뜻에서 끝, 가장자리인 뜻도 있고, 이 사람인을 뺀 것은 역시 아이. 이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비슷한 한자로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은 뜻이며, 모양만 다른 이체자죠. 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제그 동영상이 업데이트 될 때,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